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아이패밀리 SC와 VT, 원택, 파라다이스, 글로벌 택스프리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본느와 T로보틱스, 코리아 FT, K카, CJ제일제당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이 또 화장품 주셨어요. 네,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여전히 중국 관련 종목군들, 특히 중국 관광객이 돌아오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세도 있고 화장품 혹은 카지노, 미용 의료기기 섹터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물론 어제 같은 경우 화장품 섹터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라고 보면은 울타뷰티라고 미국 쪽에서 올리브영 비슷한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전체 뷰티 카테고리가 가격대라든지 제품 유형 상관없이 소비 둔화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우리들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1월, 2월 굉장히 잘 나왔어요. 특히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성장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울타뷰티의 이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좀 타 브랜드와의 경쟁력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요 둔화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온라인이라든지 아마존 혹은 뭐 테모라든지 틱톡샵 이런 쪽에서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화장품 둔화로 이어지는지까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실적 자체가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에 이어서 1분기 실적 그리고 롬앤이라는 히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을 보면 추가적인 땡.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당황하셨군요. 제가 너무 땡을 크게 외쳤나요?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최진욱 본부장님도 화장품 주셨습니다. 네네. 일단 본느를 좀 가지고 본느. 왔습니다. 네, 일단 뭐 김시 팀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지금도 수출 데이터 2월도 최고 수치를 또 달성을 할 만큼 지금은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수출력이 굉장히 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따른 국내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 성장이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작년부터 좀 부각이 됐었던 국내 화장품 시장에 대한 좀 패러다임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화장품 세트의 전반적인 순환매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최근에도 좀 미국 시장 노출도가 큰 화장품 기업들의 견조한 주가 상승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만큼 지금 가벼운 시가총액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본느 같은 경우가 충분 하게 슈팅력은 크게 열려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뭐 현재 리안나라든지 셀레나 고메즈 등 강력한 팬덤이 계속해서 현재로서는 인디 브랜드 쪽에 대한 대량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본느 쪽이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팬티 스틱이라든지 올해 팁, 립이나 오일 이 제품 위주로 제품 라인업까지도 일단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매출 성장 부분들은 올해는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좀 높다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일단 계속해서 화장품 쪽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의 수급 흐름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본년에 이미 중장기평 돌파해주고 수면 위로 올라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거래대금까지 같이 좀 증가해주는 그런 좀 퍼포먼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년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 맞춰서 하나 또 가져오셨고요. 자, 이번에 김시은 팀장님이 화장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VT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결국 지금 화장품 섹터를 볼 때는 ODM 특히 트렌드에 맞춰서 중소라든지 인디 브랜드 쪽에서 특화를 하고 있는 ODM이라든지 OEM 혹은 히트 제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관련했을 때 VT 같은 경우에는 리들샷이라는 히트 제품을 가지고 그쵸.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작년 6월부터 론칭을 했는데
일본 쪽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마다 무조건 판매가 계속해서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았고, 일본 쪽에서 먼저 히트를 치고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이소 입점을 했는데 거의 뭐 유니콘급입니다. 그 다이소에서 네. 리들샷을 샀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만큼 인기도 굉장히 많은 것에 더해서 올리브영 온라인 쪽에서 보면은 항상 인기 순위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인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될 것이냐, 오프라인 쪽에 어떻게 진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온라인 쪽에 많이 집중이 되었다면 오프라인 채널 쪽 으로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그 올리브영 오프라인 쪽에 몇몇 군데 입점을 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내에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수요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오프라인에 입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출의 큰 성장에 기대가 된다라고 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VT까지 화장품 관련 하나 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최진호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T로보틱스 로봇줄을 주셨는데 네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알라뷰님이 T로보틱스 지금 23,0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단기 목표가로 25,000원 가능할까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답하시답니다. 네네. 저는 일단 지금 기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뭐 크게 뚜렷한 추세는 안 나오지만 그쵸. 지금 계속해서 바닥 잡히는데 저점을 계속 주봉 월봉에서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이미 매집이 들어온 상태고 그 매집봉의 시가라인에 이탈을 안 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한번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25,000원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25,000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0% 물량을 25,000원 쪽에서 분할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 25,000원을 이탈 안 하고 여기가 저항대인데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준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한 28,000원에서 3만 원 밴드까지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지금 뭐 물려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한 차례 좀 매도로 진행해서 전부 다 나오기보다는 1차, 2차 분할 매도로 좀 챙기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T로보틱스는 뭐 아시다시피 물류 로봇 전문 기업이거든요. 네. 향후에 좀 스마트 팩토리 쪽이라든지 자율주행 이송 로봇이라든지 뭐 그리고 재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사업 분야 확대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 지금 T로보틱스가 최근에도 뭐 LG 이노텍 쪽이랑도 지금 AMR 관련 정식 벤더사로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정식 벤더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LG전자에 대한 대규모 구매 주문 기대감까지도 충분하게 살아있는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기업에 관련해서 발주적인 부분들이 올해는 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로봇 쪽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지금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원택이라는 종목 갖고 원택. 왔는데 미용 네. 의료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그쵸? 포인트는 두 가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미용 의료기기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리펀드 부분들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가장 많이 면세가 된 부분들이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뭐 신사라든지 뭐 피부과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중국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비율이라는 기업이 실퍼맥스에 대해서 중국 판매 허가를 받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원택 같은 경우도 중국 인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쉽게 생각을 해서 게임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의 게임이 판권을 획득을 하면은 다른 판권을 신청을 한 기업들도 덩달아서 함께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자체가 미용 의료기기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전 세계 3위예요. 미국이라든지 브라질에 이어서 3위 국가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판매 허가를 받게 된다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택 같은 경우가 좀 주력을 밀고 있는 쪽이 올리지오라는 제품입니다. 써마지의 좀 저렴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저렴하지 시설 1위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확실히 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태까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 계속해서 연달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다음 뭐죠? 네, 저는 지금 코리아 F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FT? 네, 일단 오늘 18% 이탄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게요.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트에 좀 가져갔던 부분들인데 일단 그만큼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에요. 일단 지금 캐니스터 부분 쪽에 대한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향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반사이익, 즉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코리아 FT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카본 캐니스터 생산 업체이다 보니까 이 카본 캐니스터 부분들이 기술적인 진입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기술적인 우위를 계속해서 코리아 FT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대차의 지금 제네시스 하이브리드형 모델 도입도 확정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장성은 충분하게 확고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기차 침투율은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겁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증가를 해주면 해줄수록 그에 따른 코리아 FT의 주력 제품군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충분하게 잡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자 오늘은 일단 18%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박스권을 시원하게 대금까지 몰리면서 뚫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리아 FT를 지금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하시면은 저는 일단 6,300원 부근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릴 것 같아요. 6,300원 부근에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아준다고 할 경우에는 아래쪽에 매물을 전부 다 소화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슈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으로 따라붙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까지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 하나 체크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다음이요. 네, 그다음 파라다이스 한번 보고 있는데 네. 좀 기존은 똑같다. 특히 중국 네. 관광객이 돌아오게 되면서 놀러 가고 싶으시군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섹터를 조금 더 보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중에서 좀 항상 끝단에 있는 쪽이 카지노 관련 종목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관광객이 왔을 때 카지노에 와서 돈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도에 입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항공기를 타는 것보다 크루즈를 통해서 오는 쪽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뭐 카지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관련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카지노 기업들이 몇 없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파라다이스를 꼽은 이유가 네. 우선 첫 번째로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일본 VIP가 탄탄하게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움직이지 않아서였는데 다시 한번 이 모멘텀이 살아나게 된다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본 VIP가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안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플레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연달아서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파라다이스까지 봤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네, 저는 좀 K카를 준비를 K카. 했습니다. 네, 일단 K카 같은 경우도 일전에 계속해서 주가를 내렸던 부분들은 이제 금리 상승 부분들, 네. 그 우려감, 그리고 이제 경쟁 심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좀 밑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선 반영이 됐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완성차가 지금 인증 중고차 사업에 지금 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 지배력은 K카 쪽에서 훼손이 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밸류상으로 봐도 굉장히 좀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지금 생각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중고차 시장 내 K카와 같은 사업자 침투율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기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나 뭐 이탁 경매 매출이 확대가 올해는 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실적이 충분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향후에 좀 다양한 가격대에 지금 이제 중국차 상품 확보를 통해서 P와 Q를 동반 확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올해는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중고차 시장 내 B2B 파트너십을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견조한 좀 외형 성장폭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앞으로 좀 중고차 쪽에 대한 좀 위탁 경매 물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줄 것을 기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3 경매장이 역시 있네. 개장을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경매장이 개장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K카의 실적 성장도 충분하게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12,000원 초반, 12,000원만 깨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 계속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카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 그럼 김시은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글로벌 택스프리. 글로벌 택스프리.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곳 쪽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끝단이 먼저가 면세 쪽이 아닐까. 특히 관광객들이 네. 돌아오게 되면서 과거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명동 쪽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개별 관광객이 오게 되면서 개별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산다던가 하는 형식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특히 뭐 면세 환급 대행사를 영위하고 있는 이 기업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관광객들의 분포도를 보면은 20대에서 30대 개별 관광객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들이 많이 온다는 건데 젊은 층들이 그럼 무엇을 많이 사냐라고 보면은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에 대해서 분포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올리브영 단체 사업자로 진행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관련했을 때 올리브영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 CGA 같은 경우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면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리펀드 사업 부분들을 보면은 10월 정점 찍고 2월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3월 같은 경우에 국내 일평균 매출액이 평일 약 2억 원 수준이다 보니 3월부터는 굉장히 큰 턴어라운드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월부터는 궁극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택스프리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네, 저는 좀 CJ제일제당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작년 기준으로 지금 가공식품 판매량이 역성장 추세가 작년 3분기 기점으로 지금 플러스가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좀 외식 물가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특히 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지금 가성비를 좀 강조한 제품군을 계속해서 지금은 좀 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외식 수요를 지금 내식 수요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채널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올해는 좀 가공식품 쪽에 대한 판매량 부분들이 증가 추세가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신규 카테고리 진출을 통해서도 판매량이 지금 회복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내식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주면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높은 CJ제일제당의 좀 점유율 상승세는 계속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라이신 쪽이 지금 미주 지역 중심으로 영업 활동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쪽에 대한 올해 매출 성장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셀렉타 매각으로 스페셜티 아미노산에 대한 매출 비중까지도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기조에서는 우상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제일제당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전부 다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두 분이 이 중에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신 팀장님. 네, 글로벌 택스프리라는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6,000원에서 6,4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7,5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택스프리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종목으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고
최진욱 본부장님은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CJ제일대장을 네, 좀 탑픽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을 리테스트를 거쳐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 돌파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목표가는 한 37만 원까지 충분히 보셔도 되시고요. 손절가는 29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제일대장과 글로벌 택스프리를 두 분이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